건설 회사지. 처음에 시작할 땐 사장이고 직원이고 없었죠. 저만 해도 직접 한밭집, 아니, 현장 식당이라고 해야겠죠. 그걸 운영하면서 인부들 밥을 해날라는 거요. 거의 5년 넘게 제가 이 손으로 직접 하루에 쌀한 가마씩의 밥을 해댔답니다. 현장 식당까지 직접 하셨다는 말씀인데요. 글쎄, 제가 보기에는 워낙에 지금 손이 고우셔가지고요. 그런 힘든 일을 했다라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거든요. 당장 쌀떡에 쌀은 떨어져도 현장에서 일하는 기능인들의 임금만큼은 어떻게든 제때에 맞춰주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. 비 때문에 남편은 몇 달씩 소식이 끊어지고 당장 쌀떡에 쌀이 떨어져서 허기진 몸으로 돈을 구하러 다녔어요. 제겐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. 어느 해 겨울엔 그 아이를 들쳐업고 허기진 몸으로 돈을 구하러 다니다가 얼음판에 넘어져서 기절한 적도 있었고요. 3살짜리 딸아이가 엄마 눈 떠요, 엄마 눈 떠, 하고. 제 딸은 제가 죽은 줄 알았던가 봐요. 아무튼 울며 불며 뺨을 때리는 바람에 겨우 정신을 차렸죠. 그동안 정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느껴지는데요. 그래도 다행입니다. 이렇게 성공하셔서 웃을 수 있으시잖아요. 여러분, 손여사님을 위해서 저희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? 아빠, 우리 진짜 저렇게 어렵게 살았어요. 아니야. 네 엄마 멍석 가루지니까 그냥 신나서 오버한다, 지금. 기절은 무슨? 얼음판에 미끄러져서 넘어진 걸. 아니, 오빠. 그리고 쌀떡에 쌀 떨어진 적 없었네. 안 그래요? 조용히 좀 해라. 전 국민 다 보는 방송에 나와서 남편 얼굴에 먹칠이 저게. 아니, 사업하면서 저 정도 고생 안한 사람 있나? 아니래서 그게 분명히 말해 놓은 거 맞지? 응, 걱정 마. 꽃다발도 거기다 배달시켰으니까, 응, 걱정하지 않았대. 고마워, 언니. 왜 이렇게 안 해? 아, 예, 만날 사람이 있는데요. 약속은 돼 있습니다. 어떻게 오셨습니까? 사람 좀 만나러 왔습니다. 네, 반문점 하나만 작성해 주세요. 네, 아, 손정인 여사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귀감이 될 만한 내조를 보여주셨습니다. 아, 가히 내조의 종결자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겠습니다. 괜찮으세요? 죄송합니다. 저도 모르게 그만 옛날 생각에. 네, 여러분, 우리 손정인 여사님께 따뜻한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내조가 어떤 건지 실체를 알면 다들 논란 자빠질걸? 이번 공사 수주도 어떻게 딴 건데 확딱 불어버릴까 보다. 그래? 이번에도 또 그렇게 딴 거래? 기막혀. 뭔데요? 나도 좀 알아요. 뭔데? 우리 기왕이면 팔짱 끼고 찍죠. 저도. 찍을게요. 하나, 둘. 스마일. 손정인이가 뭘 어쨌다고? 뭘 어떻게 했다고? 이 여자가 미쳤나? 어디? 내 흉도 봐. 내 얼굴에 직접 대고 해보라고.